다음 달부터 각 대학의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.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신설 학과들이 잇따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. 이 대학은 미래 자동차 공학부를 신설하고 신입생 80명을 모집합니다. 기존 자동차 관련 학과는 엔진 등 내연기관이 중심이었는데 친환경 추세에 맞춰 전기와 전자 분야를 강화했습니다. 또 광주에 전기차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중국의 조이롱사와 연계한 수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, 그 AB 타당 성조사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앞으로 이 광주 지역에서 이 자동차 관련된 그 분야의 인력 수요가 굉장히 그 많을 전망이고.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.